지난 29일 늦은 오후에 청운관 학생 식당. 한 구석에선 평소와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학생들. 우리 학교 생활협동조합이 진행한 신메뉴 공모전 요리 대회입니다. 8개 팀이 참여해 각자 우리 학교 학생 식당에 어울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심사를 받아 겨룹니다.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학생답지 않은 솜씨로 기성업체에서 파는 음식 못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테이크아웃 메뉴어가 지금 면이 차갑고 그래서 잘 불지 않고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랑 샐러드랑 같이 먹다 보니까 조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긴장되는 시간. 학생들이라도 심사는 매우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같은 조리법으로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고 가장 뛰어났던 아이디어 요리들을 시상합니다. 1등을 차지한 건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의 이건영 선수가 만든 삼겹살 김밥입니다. 그냥 정말 쉬운 레시피로 참가했는데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1등까지 해가지고 얼떨결에 받은 거라 되게 놀라워요. 선발된 메뉴는 조만간 우리 학교 학생 식당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뷰어뉴스 이종훈입니다.